생각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워크북 어딘지 알죠? 워크북 포커스 91의 3번에 2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꿔 쓰라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쌍따옴표가 있는 직접화법입니다. 2번 She said to me, Do you want to go abroad?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무슨 시제에 말했다? 과거 시제에 말한 거죠. 과거 시제에 말했습니다. 근데 말할 당시에는 무슨 시제로 말한 거다? 그 말을 하던 당시에는 언제 원하니? 현재 원,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는 go abroad, 해외로 가고 싶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법이라는 파트는 이게 직접 화법이 될 때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하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간접 화법으로 바뀌게 되면 이 부분이 종속절이 되는데요. 종속절로 바뀌는 데, 그러니까 전체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 얘기합니다. 주절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 합법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 간접 합법으로 바뀌면 얘가 그대로 주절이 되고요. 얘가 이렇게 종속절로 바뀌는데 종속절로 바뀔 땐 주절의 시제에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말했던 시점 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화살표로 표현하면 말했던 게 이렇게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말할 때 근데 그 당시에는 현재 너는 해외 가고 싶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She said to me, Do you want to go abroad?를 지금 간접화법으로 뭐로 만들라는 얘기냐? 그녀가 나한테 말한 말을 일단 늘 하듯이 우리말로 생각하면 누구는? 내가 이 말이죠. 내가 어디로? 해외로 가고 싶은지 아닌지를, 가고 싶어 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되겠죠. 그녀가 나한테 여기 이것들 보면 일단 너는 이란 말은 내가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녀가 나한테 말했는데 너 해외 가고 싶어 라는 말을 간접합보로 바꾸면 내가 해외로 가고 싶었는지 아닌지를 물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장문하라 라는 얘기고요. 장문을 진행해보면 자 물어본 거죠. 물어본 거니까 she가 asked 한 거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미한테.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습니다. If I 자 근데 이제부터 동사를 적을 차례입니다. 동사를 적는데 여기에 시제가 여기는 현재지만 여기에 전체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did가 이 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묻지 그러니까 이게 간접 의문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do you want와 같이 직접 묻는 어순이 아니고 이 두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얘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과거 시제의 영향을 받아서 did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만들어지는 것은 wanted가 만들어지겠죠. 나머지 애들은 그 abroad. She asked me if I wanted to go abroad. 그 다음에 여기는 뭐 or not 이런 거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갈 수 있는지 아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직접 의문문이 의문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이란 뜻으로 배웠던 if고 뭐 이거 대신에 whether를 써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if 또는 whether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이번엔 직접 화법으로 바꿔 써라. 그러니까 다음 문장을 직접 화법으로 바꿔 쓰라는 문제니까 이번에는 써 있는 문장들은 쌍따옴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한 느낌이죠. 그러면 일단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사형식 문장의 형식을 얘기하면 사형식 문장입니다. A에게 B를 물어보다 라는 구조. 그래서 간접 의문문 이러면서 배웠습니다. 직접 의문문이죠. 직접 의문문에 여기에 인지 아닌지 그녀가 she could ask me a question. 그래서 이걸 일단 여기 써있는 간접화법을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겠죠. 그녀가 나한테 물었는데 그녀가 나한테 질문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she asked me if she could ask me a question 이고요. 얘를 이제 우리말로 먼저 직접화법으로 바꾸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냐. 그녀가 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으니까 누가? 직접 한 말로 쌍따옴표로 바꾸면 제가 누구에게 당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겠죠. 제가 당신한테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어디 갔어? 응? 뭐야? 그래서 얘를 우리말로 바꿨으면 이런 얘기겠죠. 제가 당신에게 뭐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겠죠. 그럼 얘를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 she가 said to me 한 거죠. she said to me.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엔 거꾸로 묻는 말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주어와 동사에서 이 녀석이 앞으로 나오겠죠. 묻기 위해서 이 위치로 주어인 she 앞으로 올 겁니다. 그 다음에 if는 사라지겠죠. 직접 묻는 거니까. 그리고 시제가 지금은 간접화법이니까 이 could인 이유가 est가 과거기 때문에 can이 아니고 could인 거죠. 근데 직접화법으로 바뀔 때는 얘가 ca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미상 can I 이렇게 물어보겠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렇게 물어봤겠죠.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Can I ask you a question? 제가 당신에게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뭔가 물어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똑같은 문장이 된 거고요. 난 계속해서 I asked her if she had wanted to go with me. 그래서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죠. 그녀가 뭐 했었는지, 원했었는지 말이죠. 원했었는지 무엇을, 그녀 나와 함께 가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해석은 그녀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했었는지 아닌지를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제를 표시해놨습니다. 과거 시제죠. 그 다음에 여기는 had 플러스 PP형이니까 대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그녀가 물어봤었는데 과거에 물어봤는데 과거보다 물어보던 그 시점보다 더 과거에 예를 들어 뭐 어제 이 말이죠. 어제 뭐 그 전날 이런 말. 그 전날 어디 가기로 갔는데 혹시 너 나랑 같이 가고 싶었던 거야?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 엄마야? 뭐야? 여기에 지금은 대과거 시제죠. 대과거 시제니까 쌍따옴표 속에 무슨 시제로 들어가겠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로 가겠죠. 너 나랑 같이 가고 싶었냐? 너 그때 예를 들어서 어제 나랑 같이 가고 싶었던 거야? 라고 묻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 I가 뭐였다? said 한 거죠. 누구에게? to her에게. 그래서 너는 원했었니? 자, 이번엔 여기에 시제가 뭐니까? 대과거니까 직접 합법에선 과거 시제 의문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너는 원했었니? 라고 과거 시제 묻고 싶으면 Did you want?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Did you want to go with? 그 다음에 me겠죠. Did you want to go with me? 그래서 내가 그녀한테 그녀가 나와 함께 가고 싶은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라는 말은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 혹시 나랑 같이 가고 싶었던 거냐? 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직접 화법에 과거 시제니까 이것이 간접화법에서는 무슨 시제? 대과거 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과거보다 더 과거에 원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라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 she는 자연스럽게 you로 바뀌어야 되겠고, 우리말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니까 she가 you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시제 뭐 이런 것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해석은 뭐야? 이게 돼 있구나. 이쪽으로 하나요? 아, 좁아. 자, 그 다음에 포커스 92,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입니다. 이번에는 오케이. 그래서 Sally asked. 자, 이거 가지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거 가지고 만들고 싶은 말이 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Sally가 물었는데 뭐 come 있고 why 있고 had가 있고 he가 있고 not이 있으면 그가 왜 오지 않았었는지를 물어봤다 이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시제를 표시해 놨습니다. 물어봤다 asked 써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겠죠. 그 다음에 왜 오지 않았었는지, 그러니까 물어보던 당시보다 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날 뭐 이런 말이죠. 그 전날 왜 오지 않았었는지를 물어봤다가 되니까 이걸 완성시키면 Sally asked why. 그 다음에 주어 올 차례죠. He had not come. Sally asked why he had not come. 그래서 의문사, 이번에는 저 동사인 ask 뒤에 의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에
뭐 had not은 줄여서 hadn't로 쓸 수도 있겠죠. Why he hadn't come 이런 식으로 왜 오지 않았었는지를 물어봤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간접 의문문을 뭐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느냐, 직접 의문문으로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직접 의문문 해석을 먼저 쓰면 셀리가 물어봤다, 알죠? 말했다 해야 되네요. 참 이건 직접 화법 바꾼 거니까. 자,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자, 여기에 지금 대과거 시제죠. 그럼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시제는 뭐예요? 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왜 그가 오지 않았었는지를 물어봤다. 과거 시제죠. 왜 그는 오지 않았던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도 참고로 작문을 해보면 셀리가 said 한 거죠. 아이고, 셀리 said 쉼표 쌍따옴표. 그 다음에 이제 물어야 됩니다. 의문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가 뭐니까? 대과거니까 여기에 시제는 과거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did가 나오고, 그 다음에 he, why didn't he 해야 되네요. Why didn't he come? 왜 안 왔던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가 있고 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문문에 are you, do you, did he, didn't he 이렇게 직접 의문문 만들어졌었는데 얘가 이 속으로 다시 되돌아 들어갑니다. 되돌아 들어가는데 지금 시제가 직접 물어볼 때 과거였으면 간접 물어볼 때는 뭐가 됐다? 대과거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he가 나오고 동사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대과거 head 플러스 pp 형태로 만들어진다. 왜 안 왔던 거야? 왜 안 왔었었는지를 물어봤다. 계속해서 2번. 자, 이거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말 해석을 먼저 생각하자 했죠. 그녀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해놓고 was가 있고 why가 있고 there가 있고 he가 있으면 그녀가 그한테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었냐? 그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녀가 그에게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자, 그 시제를 파악합니다. 여기 과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과거죠. 됐습니까? 둘 다 과거 시제, 동일 시제. 과거 시점에 왜 거기 있었는지를 물어봤다. 일단 얘를 완성시키면 she가 asked him 했다. 왜 그가 있었는지. He was there. She asked him why. 자, 묻는 것 같았으면 얘가 이렇게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야지 직접 의문문이죠. 근데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지금은 간접 의문문 만들어야 되니까 동사 주어의 어순이 아니고 동사 주어의 이와 같은 동사 주어의 어순이 아니고 평범한 느낌이 드는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직접 화법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겠어요? 누구는? 그녀가 그 남자한테 그 남자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물어봤다는 걸 쌍따옴표로 바꾸면 여기에 그가 라는 말은 뭐로 바뀌어야 돼요? 너로 바뀌겠죠. 너. 너는 그 다음에 거기에 라는 말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간접화법에서 과거로 갔다면, 과거로 둘 다 시제가 갔다면 직접화법에서는 무슨 시제가 되겠다? 현재 시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당신 왜 여기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하고 그녀가 그에게 왜 그가 거기 있었는지를 물었다 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하나는 간접화법이라고 하고 하나는 직접화법이라고 한다. 그럼 이번에 직접화법 버전은 she가 said to him 한 거죠. 오케이. 너 여기 왜 있어? why? 그 다음에 이번엔 직접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Are you here? 이랬겠죠. Why are you here? 당신 여기 왜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 여기 왜 있어? 라는 말하고 그녀가 그에게 물어봤다. 그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하고 똑같은 말이고 여기는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여기는 동사 주어가 왔으니까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직접 의문문 이라고 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자, he asked me 보이고요. could가 있고 what이 있고 I가 있고 for가 있고 do가 있고 him이 있어요. 그럼 일단 그 사람 어떤 남자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거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뜻은
이런 뜻이겠죠. 그가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무슨 시제에 물어봤다? 과거 시제에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서 시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어는 could죠. 과거 시제죠. 그래서 그가 나한테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봤다가 되겠죠. 그래서 he asked me 하고 의문사 나오겠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내가 할 수 있었는지 I could do for him. He asked me what I could do for him. 됐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봤다. 그래서 여기에 시제하고 여기에 시제가 같다는 거 봤죠? 둘 다 과거입니다. 그럼 얘를 그 남자가 나한테 하던 말을 그대로 옮긴 버전, 직접 합법 버전으로 바꾸면 그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겠어요? 쌍따옴표 버전으로. 일단 여기 과거 과거니까 여기에는 무슨 시제가 되겠다? 현재 시제가 되겠죠? 그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었겠죠. 그 남자가 나한테 너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라고 물었다는 말이나 그가 나한테 내가 그를 위해 뭘 할 수 있겠는지를 물어봤다는 것 똑같죠? 당신은 미안합니다. 너는 이 말죠. 예, 그가 나에게 물어봤다.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그가 나한테 말했다. 너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직접 묻는 버전으로 바꾸면 he가 said to me 한 거죠. 나한테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what 넌 할 수 있니? Can you do 날 위해 for me 이랬겠죠. What can you do for me? 됐습니까? 여기에는 can you do? can you? 여기에 있던 can이 일로 나왔으니까 직접 의문문이었는데 되돌아 들어갑니다 일로. 근데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 can이 들어간 게 아니고 could로 시제 일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상 you는 I는 서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him은 나를 위해 뭐 해줄 수 있겠니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단계는 일단 국어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 했어요. 당연한 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야, 내가 그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를 그 사람이 하는 느낌을 하면 야, 너 날 위해 뭐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네 번째 She asked me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I가 있고 The day before가 나왔네요. 그쵸? 그 전날이라는 의미로 뭐 여러분들 꼭 알아두라 했었습니다. 그 전날이란 뭐 일은 있고 what이 있고 head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은 하고 head가 있는 걸로 봐서 지금 간접 의문문의 종속절의 시제가 대과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쪼물딱쪼물딱거려서 만들 수 있는 말은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습니까? 내가 그 전날 무엇을 먹었었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던 시점보다 더 이전에 여기서 그 전날이죠. 뭘 먹었는지를 물어봤다. 얘를 만들면 She asked me 무엇을 what 내가 먹었었는지 주어 동사 나와야죠. 동사 주어 나오면 안 되죠. 주어 I 그 다음에 시제가 대과거니까 뭐 플러스 PP he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언제 the day before She asked me what I had eaten the day before. 그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 그래서 의문사 나오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 어순을 보고 이 어순을 보고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직접 합법 버전으로 바꾸며 그녀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그 전날 뭘 먹었는지 물어보면 야, 너 어제 뭐 먹었어? 이게 되겠죠. 너 어제 뭐 먹었어? 가 되겠죠. 아이고, 왜 안 돼? 아, 이거구나. 됐습니까? 그녀가 나에게 내가 그 전날 뭐 먹었는지 물어봤다는 거를 그 사람이 한 말로 버전으로 바꾸면 야, 너 어제 뭐 먹었어? 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직접 합법 버전도 만들어보면 누가 뭐 했다? She가 said to me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뭔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you가 나와야 되죠. 뭐가 묻는 말 직접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뭔가 튀어나오고 나서 you가 나옵니다. 근데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what did you eat 그 다음에 the day before는
yesterday 이렇게 직접 물으면 돼요. What did you eat yesterday? 너 어제 뭐 먹었어? 됐습니까? 너 어제 뭐 먹었어? 라고 그녀가 물어봤으면 내가 그 전날 뭘 먹었는지 물어봤다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계속해서 간접화법에서 대과거였던 것은 지금 이렇게 무슨 시제 의문문이 되고 있다? 과거 시제 의문문이 되고 있죠. 오케이, 됐습니까? 잘 팔로잉 하고 계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돼 있네요. 뭔 얘기하고 싶었는지 잘못 표현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 asked me why was I so angry?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은 일단 의상이 남아서 하고 가. 오케이, 나한테 물어봤죠. 내가 왜 화가 났었는지를 물어본 거겠죠? 그렇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됐습니까? 그녀가 나한테 왜 화가 났는지 물어봤다. 이거 만들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일단 좀 이따가 우리가 지금 이런 화, 이렇게 써 있는 거 뭐 무슨 화법이라고 합니까? 간접화법이라고 하죠. 좀 이따가 직접 화법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 시제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과거고요. 여기도 과거입니다. 그러면 직접 화법일 때 이 부분은 무슨 시제 묻는 느낌? 현재 시제 묻는 느낌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일단 뭐 여기에 어색한 부분은 문장을 분석해보면 She asked me, 나한테 물어봤는데, 자 여기에 간접 의문문이 돼야 된다고 했고, 간접 의문문이면 의문사가 나온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자리에 if나 whether가 온다고 했고요. 의문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Why I was so angry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She asked me why I was so angry.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물어봤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직접 화법 버전으로 바꿀 건데요.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자, 일단 먼저 시제를 생각하면 여기 끝에 관로하고 무슨 시제라고 선생님이 써놨겠어요? 현재 시제라고 써놨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나한테 내가 왜 그렇게 화났는지 물어봤다는 걸 직접 화법 버전으로 바꾸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겠다? 너는 왜 화났어? 이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직접 화법 버전으로 바꿨으면 she가 said to me 한 거죠. 나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자꾸 ask가 said to가 됩니까? 이 말을 잠깐 설명하면요. 왜 뭐 ask가 said to가 되고 뭐 tell, 어떨 때 tell 썼다가 어떨 때 say 쓰느냐는 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영어에서 뭐 하다라는 말이 많이 단어가 많죠. 말하다라는 단어가 많아요. 말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많은데, 그런데 뭐 여기는 뭐 speak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선생님한테 귀에 딱지 않도록 들어봤을 겁니다. speak도 말하다고, 뭐 say도 말하다고, 그 다음에 뭐 tell도 말하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 번도 안 나온 말하다가 하나 있는데 토크도 말하다고 뭐 이렇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외에도 뭐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은 많지만, 근데 speak는 보통 어떻게 쓰이고 뭐 I can speak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만 오는 걸 좋아하죠. 어떤 언어를 말하다 이런 식으로 Can you speak louder? 이런 거라든지 Can you speak louder? 더 큰 소리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speak은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가지지 않느냐면 주어와 동사가 있는 어떤 덩어리를 가지면 어색합니다. 뭐 I speak 뭐 나는 그가 잘생겼다고 말했다, I spoke that he was handsome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speak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speak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say는 나오죠. say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 say는 무슨 절을 좋아한다, that절을 좋아합니다.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오는 거, he said tha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완벽한 문장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say는 쓰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보통 누가 뭐뭐 했다라고 말하다 이런 식으로 무엇무엇을 말하다 이럴 때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 때 say to 이걸 씁니다. say to.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직접 화법 바꿀 때 뭐 he said to me 쌍따옴표 이렇게 자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크 잠깐 양보 좀 하고 tell은 좀 쓸 게 많죠. tell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tell a b 라고 해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라고 말하다,
를 할 수 있는 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이따가 명령문에 화법 전환할 때 나오겠지만 tell A to do 이런 형태로 해서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뭐 형식이라고 여러분이 옛날에 저랑 배운 적 있는데 tell이라는 동사는 몇 형식하고 사형식하고 오형식에 쓸 수 있는 말하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분도 보면 이제 뭐 간접화법 할 때 간접화법 할 때 보면은 뭐 저 앞에서 여기 묻지 않는 말 할 때 텔이 뭐 주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토크는 왜 안 쓰이냐. 토크는 보통 뭐 나한테 얘기해줘, talk to me, 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talk about it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있어야지만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 전치사가 쓰이는 말하다는 say to 정도 있는데 talk to me 해도 됩니다. talk to me, she talk to me, 쌍따옴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쓰임새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어떨 땐 뭐 tell이었다가 또 어떨 때 ask였다가 뭐 어떨 때는 문장이 좀 이따가 문장의 구조라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릴 건데요.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어떤 구조를 쓰냐에 따라서 말하다라는 동사가 그래서 자꾸 변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화법 파트를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났던 게 왜 say to고 왜 tell이 되느냐, 이걸 아무도 설명 안 해줬어요.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고 길어요. 여러분들 문장들을 많이 만나보고 작문을 좀 많이 해봤으면 이런 때는 왠지 say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들고, 이럴 때는 speak 써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들 텐데, 아직 여러분들이 어떨 때 speak 쓰고 어떨 때 say 쓰고 tell 쓸지는 완벽하게 훈련이 덜 돼 있는 상태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봤고요. 일단 she asked me why I was so angry. 그래서 지금 이제 간접화법이면 간접의문문이 와야 되는데 어순이 잘못됐고요. 그럼 얘를 직접화법으로 바꾸면 she said to me가 되겠죠. 나한테 말했죠. 한 다음에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 현재 되니까 why 하고 묻는 느낌 들게 are you so angry. 이게 직접화법 버전이겠죠. Why are you so angry? She asked me why I was so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He asked me when I had go home. 뭐 얘는 사실 이게 뭐 여기에 있을 문제도 아닌 것 같아. 문제 번지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잘못했느냐. 일단 보이는 대로 파악해보면 물어봤던 건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녀가 과거에 나한테 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내가 언제 집으로 갔는지 물어봤는 것 같죠? 그렇죠? 그가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언제 집으로 갔는지. 근데 여기 이제 시제가 여기는 과거인데 여기는 무슨 시제인 거고요. 대각으로 해놓은 건데 대각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가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언제 집으로 갔었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었고, 그럼 잘못된 부분은 He asked me when I had plus 뭐 PP죠. 됐습니까? When I had gone home. Go, went, gone 중에서 gone을 써야 되겠죠. 어순은 잘 해놨어. 어순은 맞습니다. 어순은 지금 보다시피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의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돼야 된다 했으니까 주어, 동사 나오면 된다 했죠. 주어, 동사 와야 되는데 동사의 형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쌍따옴표 해서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면 그가 나한테 말했다. 자, 여기에 대각어라면 옆 끝에 내가 무슨 시제라고 써놨겠어? 과거라고 써놨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너는 언제 집으로 갔냐? 라고 과거로 물어보는 거죠. 너 언제 집에 갔었어? 됐습니까? 그럼 얘를 직접 화법 작문하면 he가 said to me 한 거죠. 그래서 언제, when, 그 다음에 직접 묻는 느낌인데 무슨 시제 의문문이니까 과거 시제 의문문이니까 여기에 did you go home 이렇게 물어보겠죠. when did you go home? 언제 집에 갔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거. He asked me when I will help him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돼있네요. 일단 물어본 시제, 과거 물어본 사람 남자고요.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가 나한테 과거 시제 물어봤어요. When I will help him. 내가 언제 도와줄 건지. 내가 언제 도와줄 건지. 무엇을, 누가 뭐 하는 것을 힘이
그 남자가 solve the problem, 그 문제 해결하는 거 언제 도와줄 건지 그 남자가 나한테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가 나한테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물어봤죠? 됐습니까? 내가 언제 그가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도와줄지. 됐습니까? 그러면 물어본 시점이 과거면 여기에 이 부분에 일단 어순이 잘못됐는지 뭔가 어순은 맞는지 틀린지 보면 의문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기 때문에 어순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쵸? 근데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바로 여기에 있는 will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would가 돼야 되겠죠. He asked me when I would help him solve the problem. 왜냐하면 과거의 미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will의 무슨 형? will의 과거형인 뭘 써야 된다? would를 써서 이거는 어느 파트에서 다뤘던 거냐? 시제일치라고 하는 파트에서 다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직접 묻는 버전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냐냐?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다네요. 말했다. 좀 이따 바꾸고요. 그래서 너는 언제 내가 그 문제 해결하는 걸 도와줄 거니? 라고 무슨 시제? 미래 시제로 물어봤겠죠. 너 언제 내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solve the problem 해야 되는데 언제 헬프 해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얘도 뭐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다. He said to me. 그래서 너 언제 도와줄 거야? 직접 묻는 느낌? When 의문사 나오고요. 이제 묻는 느낌 들어야 되니까 Will you help? 그 다음에 him은 me solve the problem 하고 물음표 붙여주면 되겠죠. He said to me, When will you help me solve the problem? 너 언제 내가 해결하는 거 도와줄 거야?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will이 나오고 원래 will의 위치는 동사 앞이죠. 근데 will you 만들었으니까 직접 묻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접 묻는 느낌이 드는데 will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얘를 쳐다보고 오 과거구나 하면서 would로 바뀌었어야 됐는데 안 바뀐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제. 다음 문장을 이번에 간접화법으로 바꿔쓰라 했으니까 보시다시피 영어 문장은 쌍따옴표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가 과거 시제 나한테 말했습니다. What did you see? 너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뭘 봤니?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너 과거에 뭘 봤냐? 이러고 있습니다. 너 그때 뭐 봤어? 이러는 거겠죠. 됐습니까? She said to me, what did you see? 그러면 얘를 일단 우리말 버전 먼저 간접화법 바꾸면 자 여기에 둘 다 과거 과거니까 이 끝에 간접화법을 바꿀 때 내가 무슨 시제라고 써놨겠어요? 대과거 과거 완료라고 써있겠죠? 그쵸? 간접화법을 바꿀 땐 물었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무엇을 보았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엔 너는 이란 말은 내가 무엇을 보았었는지를 물어봤다 라는 말을 만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she가 asked me 그 다음에 what 그대로 오고요. 얘가 원래 위치인 이 속으로 들어가겠죠. 주어인 I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you는 I로 바뀌고 근데 여기에 과거였으니까 여기에 대과거 시제는 what I had seen 내가 무엇을 보았었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I said to her 내가 과거 시제에 그녀한테 말했죠. What do you think of me?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 시제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당시에 현재 느낌으로 썼어요. 됐습니까? I said to her What do you think of me? 나 어떻게 생각하니?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간접화법 해석을 먼저 쓰면 자 이 끝에 여기에 과거고 현재야. 그러면 여기 간접화법일 때 내가 무슨 시제라고 써놨겠어요? 과거라고 써놨겠죠. 그리고 내가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다. 이렇게 되겠죠.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으니까 I가 asked her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 what 그대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you는 she로 바뀐다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제, 현재 시제인데, 여기에 밑에 과거 시제 돼야 되니까, 여기에 원래는 do가 이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니까, 이속에 did가 들어가니까, think의 형태는 think의 과거형, thought of,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으니까 me는 그대로 되겠네요. I asked her what she thought of me.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다. 화법은 여러분들 지금 뭐 안 풀으면 이거 뭐 다시 시험을 쳐봐야 되나 이거? 오케이. 여러분들 안 고민 안 하면 여러분들께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뭐라도 써봐야 돼요.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He said to me. 그 남자가 나한테 말했네요. When will you make dinner? 너 언제 저녁 준비할 거야? 언제 저녁 만들 거야? 이렇게 물어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가 나한테 너 언제 저녁 만들 거니? 시제를 각각 파악했으면 과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간접화법 버전 먼저 바꾸면 그가 나한테 물어봤죠. 나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누가? 내가 이 말이죠. 그가 나한테 말했으니까 내가 언제 저녁을 만들 것이었는지를 물어봤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끝에 시제는 뭐라고 써놨겠어요? 과거의 미래겠죠. 됐습니까? 내가 언제 저녁을 만들 것이었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래서 he가 이제 물어봤으니까 asked 한 거죠. 미한테 의문사 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ill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will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얘를 쳐다보죠.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내가니까 I 쓰고요. 주어 동사 나와야 되니까 주어 I. 그 다음에 will이 would make dinner. He asked me when I would make dinner. 내가 언제 저녁 만들 것인지 라는 것을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다음 문장을 직접 화법으로 바꿨어라. 이번엔 간접 화법으로 돼 있는 걸 직접 화법으로 바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 asked me who I was. 오케이. 그래서 시제 파악 과거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과거에 나한테 물었죠.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됐습니까? 그래서 she asked me who I was 돼 있고요. 얘를 직접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여기에 시제는 뭐라고 써놨겠어요? 현재겠죠. 현재. 그렇죠? 그래서 너 누구야? 이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asked me는 그녀가 나한테 말했으니까 she가 said 했던 거죠. to me. 뭐 said만 계속 나오니까 재미없는데 뭐 당연히 이것도 된다 했습니다. she talked to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 누구야는 잘 아시죠? who are you? 이랬겠죠. she said to me. she talked to me. Who are you? 됐습니까? 내가 누구였는지라는 것을. 그래서 얘가 이제 바뀌면서 얘는 I가 되면서 위치는 동사 앞으로 갔고요.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과거 하려고 I랑 어울리는 과거 시제 M의 과거형 was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간접화법. 내가 과거 시제에 물었습니다. 계속 시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언제 그녀의 일을 뭐 할 것이었는지 끝마칠 것이었는지. 됐습니까? 뜻은 이렇죠. 내가 그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일을 언제 끝낼 것인지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I asked her when she would finish the work. her work. 자, 그러면 얘를 직접 화법 버전 해석. 그래서 내가 말했죠. 그녀한테 직접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 누가? 너는 누구의 일을? 너의 일을 언제 끝낼 거니? 라고 끝에 시제는 여기에 과거의 미래니까 여기는 그냥 미래겠죠. 너 언제 너의 일 끝날 거니? 됐습니까? 그래서 I가 said to her 한 거죠. 그래서 언제 너는 끝낼 거니? when? 그 다음에 어순 바뀌어야 되니까 will you finish your work 하고 상담표 아니 물음표 하면 되겠죠. When will you finish your work? 너 언제 일 끝낼 거야?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손에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를. 뭐 했죠? She asked me what I had in my hand.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제 파악합니다. 일단 물어봤다. 여기에 주절의 시제는 여기에 문제 전부 다 과거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는 과거라고 안 써놔도 과거인 거 알겠죠? 여기에도 과거고 여기도 과거입니다. 내가 손에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를. 물어보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직접 앞부 해석. 여기에 시제는 끝에 뭐라고 써있을 거고 현재라고 써있겠죠. 그리고 직접 묻는 버전을 바꾸면 너 손에 뭐 갖고 있어?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말했어요. She said to me죠. She가 said to me 무엇을 what 현재 시제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어디에 in your hand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너 손에 뭐 갖고 있어? She asked me what I had in my hand. 내 손에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를 물어봤다. 그래서 둘 다 시제 과거니까 얘는 현재 시제로 얘 물어보던 시점이 과거이지만 그 순간 동일한 시점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do you 이렇게 묻는 말이 돼야 되겠죠. 아,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그 다음에 포커스 93 명령문의 간접합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명령문의 간접합법 하기 전에 문장의 구조를 설명할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 제 명령문은 우리가 뭐 우리말로 먼저 쓰면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뭐 일단 직접합법으로 그는 나에게 말했다. 뭐 시끄럽게 뭐 하지마 해볼까요? 아, 일단 뭐뭐 해라부터. 그는 나한테 일어서라 라고 말했다. 이거를 뭐로 바꿀 거냐 하면은 뭐 그는 나에게 이거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 문장을 우리말로 먼저 살펴보면 그는 나에게 일어서라는 것을 말했다는데요. 이거 가만 보면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했다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했다. 그러면 A에게 어떤 행동하라고 말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보여줬던 문장의 구조 중에 뭐라고 했다? tell A to do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간접 의문문에 이 부분에 이 간접 의문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직접 의문문에 쌍따옴표에 무슨 문으로 들어가 있을 거다? 뭐뭐 하세요? stand up! 이렇게 되어 있겠죠? stand up 이런 식으로 일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로 시작되어 있는 시작되는 명령문이 tell a to do의 형태로 들어간다 라는 게 여기에서 명령문의 간접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가지고 뭐 말을 만들라 그랬네요. 됐습니까? He가 보이고 to me hard told study니까 He가 뭐 했다? told 한 거죠. 누구한테 told 한 거예요? 나한테 말한 거죠. 그 나한테.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He가 told 했다. 목적어 me에게 뭐 하라는 것을 이제 to 부정사를 차리니까 to study hard 이렇게 말할 수 있죠. He told me to study hard. 얘는 뭐 직접 합법으로 바꿔보면 뭐 그는 나한테 뭐라고 말했겠어요? 쌍따옴표 안에 열심히 공부해 이랬겠죠. 그러면 얘도 만들어보면 뭐 he가 said to me 하고 쉼표 쌍따옴표 그 다음에 study hard 이렇게 한거죠. 됐습니까? 이게 명령문의 화법 전환이죠. 누구에게 뭐 하라는 것을. 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했다 라는 말을 내가 그 남자가 나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좀 말만 하지 않고 이제 더 이제 말하지 않고 이제 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시키겠죠. 그쵸? 그가 나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시켰다 이러면 여기에 무슨 동사라고 우리가 문법시계는 배웠던 사역동사라고 배웠던 뭐? 이런거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똑같은 의미죠.
그가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시켰다. 사역 동사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원형 부정사 to 없는 원형 부정사로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웠던 거. 2학기 중간고사 칠 때 한참 배웠던 그거죠. 여기는 이제 말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tell A to do, want A to do 이런 구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거 his father가 뭐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날씨 있고 스모커 있고 오럴가 있고 투가 있고 힘이 있어. 그러면 그의 아빠가 뭐였다? 명령한 거죠. 오럴의 뜻은 명령하답니다. 명령했다. 누구한테? 힘한테 명령한 거죠. 뭐 하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his father가 뭐 했다? 오럴도 한 거죠. 그 다음 목적어 힘.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니까 뭐에 뭐 넣으면 뭐 된다? 투두에 not 넣으면 뭐 된다? 투두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to do 된다 했죠. His father ordered him not to smoke.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을 명령했다.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일단 우리가 직접 합법 버전으로 뭐라 그랬어?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쌍따옴표 뭐? 담배 피지 마. 됐습니까? 뭐 그러면 이건 뭐 his father가 said to him 아이고 don't smoke.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정명령문이죠. 이거 부정명령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명령문은 to do가 아니고 뭐의 형태로 쓴다? not to do 하지 말라는 것을 말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뭘 쓰게 되면 뭘 쓰게 되면 자 명령했다 라는 말이나 그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뭐 했다 똑같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아까는 뭐 made 했으니까 뭐 make have let 뭐 이런 거 바꾸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바뀌겠죠. to가 없는 형태. his father had him not smoke. 됐습니까? 얘가 무슨 동사니까? 시키다, make, have, let, 사용동사니까 to가 없는 원형부정사인데 not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은 사역동사가 아닌 order가 있으니까 want A to do, tell A to do, order A to do 라는 구조대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 3번 she가 있고 뭐 그녀가 그에게 앉으라고 요청했다. 됐습니까? 그럼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라는 구조는 ask A to do라 했죠. ask A to do. 그녀가 요청했다. she가 ask도 한 거죠. 누구한테? him한테 뭐 하라고? to sit down 하라고. 됐습니까? she 그러니까 ask가 물어보다라는 뜻만 있는 거 아니라 있습니다. ask A to do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A에게 어떤 행동 하라고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뭐 간단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뭐 하세요? 앉으세요. 니까 뭐 she가 said to him 한 다음에 쉼표 sit down 이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4번 아빠란 단어가 뭐이고요? 뭐 아침에 in the morning 뭐이고요? 뭐 get up, advise to, early me가 있습니다. 얘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말은 아빠가 뭐 했다? 충고한 거죠? 누구한테? 나한테. 뭐 하라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아빠가 충고했다. 데드가 뭐 했다? 어드 바이 지드 한 거죠. 누구한테? 미한테 뭐 하라는 것을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하라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우리말 버전은 뭐 해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하니까 데드 said to me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명령을 만들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2번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치라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told me to not over it. over it 뭐하다? 과식하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말은 그가 나한테 과식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he가 told 했는데 목적어 me한테 말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to not over it이 어딨냐? not to over it 해야 되는 거고 얘를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 he said to me 과식하지마 don't over it 이렇게 얘기했죠. don't over it 과식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부정명령문이니까, 부정명령문이니까 뭐 하지 말라 명령문, don't 동사 원형이니까 not to do의 형태라 되는데 to not do 이런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e asked me open the door. 그녀가 요청했죠. 나한테 뭐 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요청했다. 나한테 ask a to do라고 했죠. to가 빠졌죠. 열어달라는 것을. 이거 직접 한번 바꾸면 she said to me open the door 이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녀가 나에게 뭐하라고, 그 문 열라고 뭐 했다? 시켰다. 그러면 she가 뭐 했다? 시켰다 라는 뜻을 가진 make have let.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다? 목적어인 내가 할 행동을 to가 없는 부정사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She had me open the door 라는 표현이나 She asked me to open the door 나 똑같은 의미다. 다만 좀 더 강압적인 느낌이 드는 게 어느 거다? 이렇게 사역 동사를 쓴 게 좀 더 강압적으로 야 좀 해라 라고 시켰다 라는 느낌이 조금 더 든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sk인데 왜 마치 사역동사처럼 동사원형을 왜 썼냐, 얘 사역동사 아니잖아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to do가 돼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잘못 썼냐. They ordered me turning up the radio. 뭐 이런 거겠죠. 그들이 나한테 뭐하라고, 라디오 끄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order 목적어, 목적어 할 행동 이따구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order A to do 해야 된다. turning 아니고 to turn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로 사역동사 그들이 나한테 시켰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요런 식으로 원형 부정사 to가 없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뭐 이거나 they made me turn up the radio 사역동사 5형식이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사역동사가 아닌 동사의 5형식이죠. order A to do, tell A to do, ask A to do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간접합법으로 바꾸겠대요. 그럼 직접합법 써놓고 간접합법으로 바꿔보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 지각동사 설명하라 그러는구나. 지각동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Jake said to me, work out every day. work out이, 여러분들 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이런 걸 보고 work out이라 합니다. 근력 운동하는 걸 work out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Jake가 나한테 말했는데, 매일매일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에게 뭐 했다? advise도 하라 했으니까, 매일매일 충고하라는 것을. 그러니까, advise 했어. 목적어 누구한테? 미한테. 뭐 하라고? to work out every day 하라고. 그래서 명령문의 화법 전환은 he나 she나 이런 게 별로 안 나옵니다. 항상 상대방한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다른 화법 전환보다 쉽습니다.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advise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 할 행동 to 부정사 형태로 한다.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to 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이죠.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계속해서 he said to me don't look at me. 그가 나한테 말했어요. 그렇죠? 나 보지 마.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해석 먼저 쓰면 뭐 하라고? 그를 보지 말라고 뭐 했다? 요청했다. ask 쓰라 했으니까 해석은 뭐 요청했다 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he가 ask도 했습니다. whom? me. 그 다음에 여기에 부정명령문이니까 하지 마라 명령문이니까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보지 말라는 거니까 to do가 아니고 not to do. 그래서 he asked me not to look at him. 그를 보지 말라고 요청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you said to me be careful. 네가 나한테 뭐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심해 라고 말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 나한테 조심하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A에게 어떤 행동하라는 것을 말했다. told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told, tell A to do 쓰면 되니까 tell A to be careful. You told me to be careful. 넌 나한테 you told me to be careful. 조심하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간접화법으로 써있죠. 쌍따옴표가 없으니까. 그니까 이걸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바꾸라. 그래서 he told me to watch out. watch out 또 be careful 하고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그가 나한테 뭐하라고 말했다? 조심하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나한테 조심해 말하고 말했으니까 he가 said to me 조심하세요 watch out 이러면 되겠죠. 뭐 듣고 있습니까? tell a to do를 said to 누구? 그 다음에 명령문 만들어놨죠. 다음 계속해서 1번 I asked them not to make a noise in my class. 내가 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not to make a noise.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in my class. 내 수업 시간에. 됐습니까? 그래서 I asked them not to make a noise in my class를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 야, 내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하지 마라. 여기 not to do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명령문 하면 되겠죠. 하지 뭐 하지 마세요. 그래서 I said to them. 그래서 make 하지마 don't make a noise in my class. 내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하지마 고 말했다. 세 번째 I ordered Bill not to be late. 내가 뭐 했다? 명령했죠. order a not to do죠. 하지 말라고 명령한 거죠. 나는 빌에게 not to be late. 늦지 말라고 명령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하지 마라 명령문인 거죠. 됐습니까? 얘는 왜 띄어져 있어? 그래서 I가 said 했죠. 누구에게? to 빌에게. 늦지 마. don't be late. 됐습니까? 그래서 하지 마라 명령문이죠. don't 뒤에 동사원형 하지 마라 not to do. 전달 동사는 a to do를 할 수 있는 또는 a not to do를 할 수 있는 order, tell, advise 뭐 이런 것들로 바꿨습니다. want a to do 뭐 or, advise a to do 5형식 할 때 깊이 있게 다뤘었고요. 계속해서 자 이제 간접화법과 간접의문문 여기를 좀 먼저 할까 하다가 그냥 순서대로 했어요. 간접화법과 간접의문문의 서로 비교 뭐 특별히 비교할 건 없는데요.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다음 문장을 간접의문문을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이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말이나 밑에 말이나 똑같은데 어느 게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밑에 버전이 좀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했었던 그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Did you meet Frank yesterday의 해석은 이런 뜻이겠죠. 너 어제 프랭크 만났니?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어제 프랭크 만났니? 라는 말을 I wonder 뒤에 넣으면 얘는 Did you?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릎이 막 붙이고 싶죠.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직접 의문문이 I wonder랑 합쳐지면 얘가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어순이 did가 다시 이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죠. 일단 해석은 나는 뭐 한다? wonder 한다 이 말이죠. I가 아이고야 미안 I가 wonder 한다 무엇을 네가 어제 프랭크 만났니? 를 궁금할 순 없겠죠. 그래서 너 어제 프랭크 만났니? 가 뭐로 바뀌겠다? 네가 어제 프랭크 만났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이 버전이 지금 쓰게 될 버전이 이거나 지금 쓰게 될 거나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게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onder 그 다음에 써있다시피 whether나 if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I가 뭐 했는지 아 you가 뭐 했는지 얘가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미세 무슨 형? 과거형 Frank I wonder whether you met Frank yesterday. 어 선생님 뭐 yesterday 나오면 the day before라고 하지 않았나요? 무슨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건 화법 전환할 때 얘기고요. 이건 똑같은 말을 직접 묻는 버전과 간접 묻는 버전 좀 더 공손한 버전 하라는 거지
뭐 yesterday 나오면 today before고 today before 나오면 yesterday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번지수가 달라요. 똑같은 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말. 너 어제 프랭크 만났니? 나는 네가 어제 프랭크를 만났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나 똑같은 얘기다. 그리고 여기에 얘는 뭐 하는 느낌 드니까? 묻는 느낌 드니까 이렇게 어순이 did you 됐지만 did you 이게 간접 의문 바뀔 때는 이렇게 did가 mid 안으로 들어가서 주어 동사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에 간접 묻는 느낌으로 바뀐다고 했고요. 의문사가 없으니까 whether나 if를 써야 되겠고요. 다음 계속해 2번 Is that boy your brother? 뭐 해석 못하진 않겠죠. 저 남자아이가 너의 브라더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뭐 만들겠냐?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니? That boy가 your brother인지 아닌지 말해줄 수 있겠니?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that boy 앞만 길어봤자 he죠. 그니까 지금 is he 돼있습니다. is he 돼있던 걸 he is로 바꿔야 되고 의문사 없으니까 if he that boy is your brother 그 다음 뒤에는 or not 쓸 수 있는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이니까 Can you tell me whether that boy is your brother or not? That boy가 your brother인지 아닌지를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좀 더 공손한, 좀 더 원어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질문. 원어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버릇 없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야, 쟤 니네 남자 형제야? 이렇게 묻는 느낌이고 얘기해줄 수 있겠어? 인지 아닌지 좀 얘기해줄 수 있겠어? 영어에 뭐 높임말이 없다라고는 하죠. 그렇죠. 우리말 같이 뭐 밥 식사를 진지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뭐 높임말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손한 표현은 존재한다. 다음 세 번째 When will he come? 야, 금방 언제 와? 금방 언제 올 거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언제 올 거냐를 아무도 그가 언제 올 건지 모른다 로 바꾸란 얘기죠. 그래서 nobody knows 뒤에는 여기에 when will he come은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는 직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if나 whether는 안 쓸 거고요. 그가 언제 올 것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얘가 will he 돼 있는 걸 얘가 사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when 뭐 그대로 쓰고요. he will come 그리고 여기는 물음표 안 씁니다. 왜냐하면 주절이 nobody knows고 얘는 의문문이 아니죠. nobody knows when he will come. 누구가 언제 올 것인지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 자, 둘 중에 틀린 문장이 있어요. I will happy when he will come. I don't know when he will come. 선생님이 똑같이 뭘 써놨냐 하면은 이거 똑같이 써놨어. 똑같이 생겼는데 둘 중에 한 문제는 틀렸답니다. 어느 게 틀린 거죠?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내가 어떨 거랍니까? 내가 행복할 거래죠.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n will you be happy? 라고 묻겠죠. When will you be happy? 너 언제 행복해질 거야? 응? 너 언제 기분 좋아질 것 같아? When will you be happy?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우리가 불렀던 명칭이 얘는 뭐에 무슨 절? 얘는 뭐에 무슨 절? 시간의 부사절이죠. 맞습니까? 시간의 부사절 다른 버전으로 선생님 뭐라 설명했냐 when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 안에 이 덩어리가 when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그러고 시간의 부사절이고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가 올 때 난 행복해질 것 같아. 언제 행복해질 거라고? 언제? 언제 그가 올 때.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나는 뭐한다? 모른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해놓고 When he will come이 왔으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야? 무엇을 모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물었겠어? What don't you know라고 묻겠지. What don't you know? 넌 뭘 모르는데? 그러니까 얘는 아까 전에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지만 얘는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n't you know? 그래서 예를 보고는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었는데 얘는 명사절이죠. 명사절.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뭐하고 더한 거냐면 이 문장은 I don't know 더하기 when will he come을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부사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러니까 미래시제 쓸 필요가 있을 때는 미래시제를 쓴다. 하지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when에 대한 대답에서 머릿속에는 무슨 시제가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시제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보르장머리 없이 어디 보르장머리 없이 였다가 will 썼어. 현재 시제가 대신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험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 문제에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세요 하면서 1, 2, 3, 4, 5 해놓고 뭐 will 같은 will come 이렇게 해놓고 뭐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뭔가 생긴 게 뭐 되게 비슷해. 해석도 나는 행복할 거야. 언제 그가 오게 될 때 뭐 미래 시 아직 안 왔을 거 아니야. 아직 안 왔으니까 나 아직 행복하지가 않은데 좀 이따 그가 미래에 올 건 좀 이따가 한 9시쯤 올 건데 그때쯤이면 나는 기분 좋아질 것 같다. 그가 올 건 분명히 명백하게 언제 행동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여긴 버르장머리 없이 위에 쓰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뭐 더하기 뭐다? I don't know 더하기 when will he come? 이기 때문에 얘는 will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고쳐라.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 뭔 소리 하고 싶었는데 잘못 표현했을까? 뭐 Do you think 뭐니까 뭐 너 생각하냐고 묻는 것 같고 What I should do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자, 뭐 할 거냐 하면은 일단 너는 아니 라는 말하고 말도 만들어 보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니도 만들어 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아니 Do you know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니 직접 묻는 거니까 What? 그 다음 뭐예요? Should I do?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아니 하고 What should I do? 하고 합치면 우리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이 속에 들어가겠대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묻는 느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묻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줍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우리말도 뭐하는 느낌 없애주는데 묻는 느낌 없애주는데 영어도 여기에 묻는 느낌이 들게 하는 뭔가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겠다? 여기 가면 I should do 하면 묻지 않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얘 더 이상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는 더 이상 여기에 하니가 하는지로 바뀌듯이 없어지겠죠. 얘는 그러면 이제 문장 전체가 합쳐지니까 얘 뭐야 왜 계속 대문자야. 여기 있던 물음표가 일로 가겠죠. 그래서 Do you know what I should do? 됐습니까? 방금 만든 게 무슨 의문문이 무슨 의문문 됐다? 직접 의문문이 Should I? 하던 게 뭐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묻지 않는 느낌이 되었으니까 뭐가 사라지고 있다? 물음표가 사라지는 거죠. 간접 의문문 되는 과정이죠. 됐습니까? 합쳐질 수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왓이 되고요. 야, 너 문장 끝에 있어야지. 야, 주절에 있는 문장 부호가 끝에 마무리해야지. 이리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는 Do you know what I should do? 하면 된다고 배웠죠. 맞습니까? 그런데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쵸? 거의 똑같. 너는 생각하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 그래서 너는 생각하니는 Do you know는 아니고 Do you think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니? 아까랑 똑같이 What? 그 다음에 물어야 되니까 Should I do? 됐습니까? 그럼 얘 똑같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 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니?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여기 묻는 느낌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얘 똑같이 하는지
할 거고 얘가 should I 하는 바람에 아까 물음표 들었는 느낌 나니까 아 묻는 느낌 없어져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순간 더 이상 묻는 느낌 안 드니까 얘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일로 오면 끝이 납니까? 안 나죠. 여기에 뭡니까? tbgsi 있네. tbgsi 됐습니까? tbgsi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죠.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대화 파트에서 나왔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think 또 뭐? be believe 그 다음 또 뭐? tbg guess 그 다음 또 뭐? s suppose 그럼 뭐? imagine 이런 거일 때는 의문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야 된다. tbgsi였죠. 뭐 이렇게 하면 뜻은 조금 달라집니다. 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상상하니 뭐 이렇게 하면 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추측하니 그럼 이렇게 하면 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추측하니 뭐 guess suppose 같은 뜻이고 이렇게 하면 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믿니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야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tbgsi가 있으면 여기에 얘가 있으면 안 돼요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그걸 틀린 거죠 지금.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know when is Andy's birth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너는 아니 뭐 일단 뭐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너는 아니는 뭐 Do you know일 거고 Do you know니까 아 골치 아픈 거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그거 생각 안 해도 되겠다 Do you know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y의 생일은 언제 Andy의 생일 아 귀찮다 이거 너무 길어서 안만 길어봤자 그거 언제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거 언제야? 라고 직접 묻는 건 뭐겠다? When is it?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it 자리에 뭐가 온 거다? Andy's birthday가 온 거죠. 됐습니까? When is it? 이걸로 할게. 이걸로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는 그거는 언제니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언제 얘한테서 묻는 느낌을 없애줘 우리말도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묻는 느낌 없앨 거니까 너 절로 가고 is it 하는 바람에 묻는 느낌 들었다 야 it is 하자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로 쇽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do you know니까 do you know가 갖고 있던 물음표 그대로 있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대로 얘를 펼쳐놓으면 되겠죠. do you know when And this birthday is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서 틀렸다. When is it 해서 틀렸어요. When it is 해야 되는데 Do you know when it is? 그거 언제인지 알아? Is it 돼 있는 걸 it is 해주는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얘도 뭐 원래대로 Andy의 생일로 바꾸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뭔 얘기하고 싶은데 잘못했나 보자. We want to know. 우리가 알고 싶다네요. When can you start working? 그쵸? 언제? 아 막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는데 이 문장 끝에? 그렇지 않나요? Can you? 막 이러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다. 너 언제 일하는 거 시작할 수 있니? 그럼 우리는 알고 싶다. We가 want to know, want to know.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가르쳐 줬는데? 뭐였더라? 뭐였더라? 그쵸? 됐습니까? want to know, want 하고 갔다 했죠.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마침표죠? 알고 싶다?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네가 일할 수 있니? 그래서 언제니까 일단 의문사 when으로 시작할 거고 직접 묻는 거니까 너는 시작할 수 있다? you can start 넌 시작할 수 있니? can you start? working 하는 것을 하고 얘는 can you?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고 간접 의문문 될 때는 우리는 무엇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됐습니까?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묻는 느낌 없애줘. 그럼 얘도 똑같이 묻는 느낌 없애고 들어가야 되겠죠. 야, 너 물음표 없애야 돼. 그래?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된대. 부속품이 된대. 그래? 그럼 너 뭐 없어야 되겠네. 그럼 can you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호로록. 야, 들어가자. We want to know when you can start. 그래서 여기에 막 묻는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틀렸죠. Can you가 아니고 you can start. Can you start? 가 아니고 you can, when you can start wor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순이 잘못된 경우고요. 직접적인 문의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랍니다. 하필이면 think네. 아이고. 됐습니까? 조금 문장을 바꿔볼까? 일부러? 오케이, 그래서 do you think, 넌 생각하니, what did Alex read가 아니고, Alex 무슨 책 읽었니는 뭐가 됩니까? 무슨 책을, 이렇게 되겠죠. What book did Alex read? 거의 똑같은 뜻인데, 일부러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 문장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려 했으니까, 무엇을 생각하니, 알렉스가 무슨 책 읽었니? 를 생각할 수는 없겠죠. 얘도 묻는 느낌을 없애줘야지 무슨 문장의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너는 알렉스가 무슨 책을 읽었었다고? 뭐, 얘도 조금 눈이나 가나. 읽었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여기 물음표 없애고 바꿔줬으니까 야 너도 물음표 없애야 된대. 물음표 없앤다고 끝내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물음표 없앨 만한 조치를 취해줘야죠. 그럼 이제 얘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물음표 붙였으니까 얘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들어가면 뭐가 되겠다? 지금은 뭐라고 있는데? read의 3단변신 read, read, read가 되겠죠.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 번째 read가 됐습니다. What book Alex read?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슝 들어가고 끝냈죠?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뭐가 보입니까? TBGSI 보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뭐? 요렇게 해야 되겠죠? 되게 뭐가 돼?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습니까?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다? What book do you think Alex read?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답은 book은 빠진 상태지만 내가 일부러 자 이거 할 때 내가 뭐라 그랬냐 TBGSI가 있을 때 의문사가 앞으로 가는데 그 의문사가 뭐를 이루고 있으면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면 what만 가면 안 되고 그 부속되어 있는 녀석도 따라서 같이 나가야 된다 이랬습니다. 왜? 왜요? Are you okay?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물론 what do you think Alex read인데 일부러 book을 넣어서 book이 만약에 있더라도 뭐 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더라도 what만 앞으로 그러니까 book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book이 여기 왜 있어? 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책? 한 덩어리잖아 이거 한 덩어리. 됐습니까? 물론 정답은 뭐 이렇게 우리말로 이니까 얘도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의문사가 덩어리 지어 있다면 걔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문장 하랍니다. 뭐 can you tell me니까 뭐 앞으로 보내는 거 TBGSI 아니네 뭐 생각하면 되겠죠. TBGSI 아니니까 뭐 그건 안 해도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can you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When does he watch TV? 그는 언제 TV를 보니? 됐습니까? 그러면 뭐 얘가 이제 뭐 일로 들어갈 거래 되나? 그쵸? 오케이 묻는 느낌 없애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없어졌죠. 됐습니까? 그럼 얘도 야 묻는 느낌 없애래 야 뭐 알았어. 그러면 얘가 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가 언제 TV를 시청하는지라 는 것이 됐죠. Can you tell me? 뒤에 이렇게 쇽? 넣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when he watches TV? 그가 언제 TV를 보는지라 when he watches TV라 는 것을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뭔가 튀어나왔던 걸 자꾸 집어넣습니다. 원래 자리로. What do you like 하던 것을 what you like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계속하고 있어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3번. I don't understand. Why did the team cry? 나는 이해가 안 돼. 팀 왜 울은? 그러니까 얘가 일로 해갖고 휘 들어가 보고. 팀 왜 자꾸 이렇게 바꾸냐? 그것을 이라는 의미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뭐 팀이 왜 울었는지라는 것. 뭐 이것도 뭐 이렇게 바꿔줘야 좀 자연스럽겠죠. 뭐 이거든 영어에서는 다 주어죠 그냥. 그니까 그러면 야야야 너 들어갈 거니까 대문자 집어치우고 야 물음표 없애. 그러면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야 넌 없어지고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야 언더스탠드에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래. I don't understand why team cried. 왜 울었는지 이해가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그래서 뭐 칼질 해보면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녀가 매일 어디로 가는지라는 것 그거 그녀가 매일 어디로 가는지라는 것 그것을 뭐하고 있니? 알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녀가 매일 어디로 가니?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오케이. 얘는 지금 뭐하고 뭐를 합칠 예정이냐? 너는 아니? Do you know? 그녀가 매일 어디로 가니? Where does she go every day? 이거 두 개를 합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얘도 이렇게 하고 얘가 동사에서 나왔으니까 되돌아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뭐가 얘들 둘이 합치면 뭐가 튀어나와? 이게 나오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Do you know where she goes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은 선생님 이거 만들 거예요. 그건 언제 부사고가 발생했다고 믿고 있니 만들 건데 하필이면 믿고 있니니까 이 문제 조금 변형해서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건 몇 시에 그 사고가 발생했다고 믿고 있니? 하필이면 이걸로 뭐 하필이면 믿고 있니니까 하필이면 그래서 언제 대신에 몇 시에 이렇게 해보겠어요. 됐습니까? 그는 몇 시에 그 사고가 발생했니? 믿고 있니? 이러진 않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는 믿고 있니? 라는 말과 Does he believe? 하고 그 다음에 몇 시에 그 사고 발생했어? 몇 시에 그 사고 발생했어? What time? 그 다음에 무슨 시제 발생을 묻고 있습니까? 과거 시제죠. Did the accident? 뭐 이거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거 언제 발생한 거야? 몇 시에 발생한 거야? 이거 한 거죠. What time did it happen? 그거 언제 생긴 일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얘도 없어지고 얘가 원래 튀어나왔던 동사 자리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는 해픈의 과거형인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가 후루룩 해서 야 들어가자 이제 뿅 들어갔죠? 여기 해서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가 있으니까 tbgsi니까 그래서 얘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 What time does he believe the accident happened?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문제에서는 what time 자리에다가 when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언제라고 그는 믿니? When does he believe the accident happened? 그러니까 when은 만약에 여기에 believe가 아니었으면 accident, the accident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believe가 하필이면 believe가 있기 때문에 뭐 what time이든 when이든 하여튼 이 앞으로 쫓겨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가 없네요. 끝났네요. 됐습니까?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법들이 짬뽕 되어 있었던 화법과 일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 칠 예정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잘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찌끄레기 문법, 찌끄레기 문법이라고 해놓고 뭐 좀 부담스럽나요? 찌끄레기 문법 아니고요. 특수 구문입니다. 여기까지 어 잠깐만 세 개. 특수구문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완벽하게 완벽하게가 없죠 뭐 사실은 뭐 거의 99%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중1부터 시작해 중1 뭐부터 했냐 여러분들 인칭 대명사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I, my, me 이러면서 그렇죠? He, his, him 이러면서 시작했던 문법이 특수구문에서 마무리되고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반드시 문법을 한 번 더 정리를 한 바퀴 사람이 이제 한 번 배웠다고 기억이 안 나잖아. 빠르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일단 찌끄러기 빨리 시작합시다. 자 찌끄러기 문법 특수구문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했냐 뭐 강조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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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생략 생략 이러고 있네요. 남아있는 거 강조인데요. 이미 배운 것들 보이네요. 이미 배운 거 보이잖아. 그렇잖아. 뭐 할 때 배웠냐? 난 널 사랑해 뭔데? I love you인데 난 정말 널 사랑해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했더라? I 그렇죠? Do love you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Really의 의미로 쓴다. I do love you 이런 것들 어디서 배웠죠? 시험도 쳤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네? It that 강조구문 됐습니까? 자, it that 강조구문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어떤 거를 이제 생각해야 돼? it that 강조구문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it that 강조구문을 등장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뭐를 배웠냐?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다양한 that을 구분해야 되는데 that이 하나 또 늘었어. 젠장이죠. 짜증나죠. 이놈의 that. 쉐끼금. 지나가다가 어디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자 배운 순서대로 뭐 여러분 지겹겠지만 됐습니까? 배운 순서대로 that을 정리하면 뭐 여러분 제일 먼저 이런 거 배우죠. 됐습니까? 문법적 명칭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느낌 나 저거 좋아 이런 거 제일 먼저 이런 거 배우죠. 그렇죠? 뭐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시기에 뭐 이런 것도 배우죠. 아, 저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 이런 거 뭐 똑같은데 얘를 보고는 이제 이 대시 걸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뭐라면서 배웠다? 지시 형용사라면서 배웠어요.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어디서 배우진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교과서는 뭐 한 과마다 문법 두 개씩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는데 정식으로 이게 문법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지만 읽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만나봅니다. It's not that cold.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 It's not that cold. 이게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춥진 않아. 이런 that. 얘를 보고 얘가 cold 했듯이 추운이자 추운. 그러면 얘랑 합치니까 어찌 추운? 그렇게까지 추운이니까 이 that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부사의 대시라고 그러죠.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시를 보고 부사라고 했죠. 어찌 어떤 그렇게까지 추운. It's not that 그렇게까지 춥진 않잖아. 아 그렇게까지 추운데요 요즘.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 되겠죠. 엄청 추워요. It's that cold. That의 의미의 that. 뭐 어디서 정식으로 문법적인 챕터를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tha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빈아 그 다음 내가 뭐 쓸 것 같아. 그거 쓰겠죠 뭐 관심 없고. 뭐 이런 데 배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한다 나 말했다 그가 어땠다고 친절했다고. 그래서 여기 정식 명칭은 겉 만드는 that 이러면서 배웠죠. 겉 만드는 that. 세 번째 시 겉 만드는 that이셨습니다. I said that. 뭐, 이 대답 듣고 싶, 왜 이를 보고 왜 명사절이라 그러냐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say? 라고 물어볼 거니까. 뭐라켓노니? 그가 친절했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이건 화법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거죠. 이거 뭐 화법 전환해볼까요? I said 쌍따옴표, he is kind. 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겉 만드는 that, 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이러면서 그 다음 순서 배웠고요. 그 다음부터 순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기준으로 순서를 얘기하면 그 다음 배운 that은 뭐 이런데 배웁니다. 간단한 문장 쓸게요. 뭐. 나 김연아 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 이제 김연아는 걸이라고 하면 안되겠구나. 난 알죠. 뭘 알아요. 그 여자를 알죠.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는 여자를 안다. 그래서 얘 제목은 이 대신 뭐한 대시다? 뭐한 대시다? 관계사 대시다. 이러면서 외웠죠. 관계대명사. 이러면서. 지금부터 무슨 시? 관계대명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무슨 절이었고 얘는 명사절이었고 얘는 더 워먼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또 다른 제목은 형용사절입니다. 그쵸? 됐습니까? 뭐 이런 데 또 배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교과서 순서대로 하면 이런 데 또 배우죠. 그래서 call that I couldn't go swimming. 됐습니까? 뭔 소리야? 어땠다? 너무 추웠다. 이 that을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그래서 나는 뭐하러 갈 수가 없었다? 수영하러 갈 수가 없었다. 너무 추워서요. 뭐와 뭐를 연결하는 무슨 구문?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무슨 구문? so that 구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 중에 뭐가 있다? so that 구문이 있죠. 자, 소댓 구문에 대해서 제가 시험 문제 고등분들 시험 문제 많이 보니까 여기서 소댓 구문에서 고1 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거든요. 요만큼 더 나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이런 거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소댓 구문에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한 2% 부족하게 배운 게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요. 뭐를 배운 적 있냐 하면은 얘랑 비교해서 내가 설명한 적이 있었어. 자 뭐라고 내가 운을 떼면 설명했냐면은 맞는 문장이죠? 그쵸? 이것도 당연히 많이 봤잖아요. 맞는 문장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본 적 많잖아. 맞는 문장이죠. 그쵸? 그 다음에 성빈아 맞는 문장 쓸까 틀린 문장 쓸까 니 맘대로 하세요. 이거 맞는 문장 쓸까 틀린 문장 쓸까
맞는 문장 쓸까? 일단 맞는 거 쭉, 맞는 거부터 쭉 쓰자, 그치? 그치,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전부 다 지금 날 춥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어, 매우 추운 날이, 이건 비인칭 주어 쓴 거고요. 매우 추운 날이다. 매우 춥다. 매우 춥다. 그렇게도 추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정도쯤이면 다 한 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제 틀린 문장 두 개 남았네요. 그쵸? 내가 못 쓸 것 같아, 틀린 문장. 당연히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틀린 문장 두 번째. 나 선생님 뭐 하나 궁금할 겁니다. 기억 안 나요 이거? 됐습니까? 자,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 쭉 썼는 so하고 very하고 such하고 기본적인 뜻은 전부 다 뭐를 강조하고 있어? 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추운인데 얘들이 전부 부사로서 매우, 됐습니까? 매우란 뜻을 갖고 있다고. 매우 춥다란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애들이라고. 근데 베리는 자 특징은 뭐가 있건 없건 베리는 명사가 있건 없건 다 쓸 수 있어. It is a very cold day. It is very cold. 베리는 명사가 있건 없건 다 쓸 수가 있어. 근데 가만 보니까 so는 뭐가 없어야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다? 명사가 없어야지만 꾸며줄 수 있네요. 거꾸로 such는 뭐가 있어야지만 cold를 꾸며줄 수 있다? 명사가 있어야지만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갑자기 so 대 꿈을 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소댓 구문에서 파생된 문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야. It was such a cold day. 그렇게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원인, 그래서 나는 수영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느냐, 여기에다가 얘를 빼버리고 이렇게 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so는 뭐가 없는 형용사만 꾸며줄 수 있다고? 명사를 꾸며주지 않는 형용사만 꾸며준다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It was such a cold day. 그렇게도 추운 날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so that 구문에서 파생된 게 뭐가 있다? such that 이라는 구문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시험 문제 되게 참 좋죠. 어떻게 써 있으면 틀린 줄 판별하기가 힘드냐면 it was a so cold day. 매우 추운 날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같죠. that I couldn't, 이런 표현은 없다고요. so는 이렇게 못 써요. 똑같은 얘기를 두 위에 아래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so that 구문인 이유는 여기에 명사가 없죠. cold가 꾸며주는. 하지만 여기는 cold가 꾸며준 명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o라는 녀석이 성격이 그래. 아, 나는 누구랑 놀고 있는 형용사 안 꾸며줄 거야? 나는 명사랑 놀고 있는 형용사는 안 꾸며줄 거야 했단 말이야, so는. 그럼 그럴 때 쓰는 건 뭐야? such a cold day. 그래서 such that 이런 구문도 시험 문제 1학년 중일, 아니 고1 때 엄청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제가 지난 쭉 가르치면서 이 문법 가지고 문제 낸 게 한 3번 정도 학교 시험 문제에서 봤어요. 됐습니까? 뭐 3번이면 별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한 뭐 5, 6년 정도 고등부 수업 하셨으면 3번 정도 나온 거면 별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온 거죠. 문법의 파트가 많은데.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일단 지금 된 얘기하다 잠깐 여러분들한테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있기 때문에 잠깐 곁다리로 살짝 샜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두 있다? 댓 중에 다섯 번째 배웠던 so that 구문의 댓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학교에서 분명히 배우고 있는데 학교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머릿속에 안 넣고 있을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표현. I go there so that I need her. 이런 표현. 이번에도 so that이네? 근데 so that이 붙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이 좀. 뭐 할까? 뭐 할까? 아니, 뭐 swim 되게 많이 나오네. 아니 go there so that I can watch the movie. 무슨 얘기하는 거? 일단 여기까지는 쉽잖아. 내가 거기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거기 갈 거야. 그래놓고 여기에 so that I can watch the movie. 이게 뭔 소릴까 이거? 내가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봐요. 내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내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거기 갈 거야. 극장에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영화 보려고 거기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의 뜻이 뭐 다 써드릴까요? 안 써드려도 되겠죠. 난 영화를 내가 볼 수 있기 위해서 거기에 갈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내가 영화를 보기 위하여 거기 갈 거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갈 거냐? 왜 갈 거냐? 물어봤더니 내가 영화를 볼 수 있, 보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so that을 보고 뭐라고 한다? so that 주어 동사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네. I go there. 내가 거기 갈 거다. 뭐 하기 위하여? 영화를 보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사제곡법이었죠. 근데 so that이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절도 있습니다. 밖에서 배웠는데 나오던데 전번에. 일단 여러분은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다 배우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교과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so that도 있어요. 아이고 벌써 여섯 번째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that. 일곱 번째 대신 뭐 I met her at the park yesterday. 자, 뭐 대세 종류를 얘기한다더니 대시 하나도 없는 문장 하나 썼네요. I met her at the park yesterday. 아이가 met 했는데 누구를? her를 어디서? at the park에서 언제? yester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공원에서 만났다 라는 거 강조하고 싶어. 어? 내가 공원에서 그 여자애 만났어 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배웠더라? it 얘 쳐다봤어요? 쳐다봤죠? 그럼 여기다 뭐 쓸까 그 다음에? 이거 쓰겠죠? 그 다음에 공원에서 라고 하고 싶대. 'It was at the park. 공원에서였어. That I met her yesterday. 이런 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It that 강조구문의 that이라고 하죠. It that 강조구문의 that. 맞습니까? It that 강조구문 순서상 일곱 번째 배웠고요. 아이고 팔도 또 있나봐. 자, 이런 that도 있습니다. 사기치겠다는 얘긴데요. 됐습니까? 내 여자한테 사기치겠대. I won't tell her the truth that I'm not a doctor. I won't tell the truth that I'm not. 자기가 뭐라고 속이고 만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의사다? 이러면서 만나고 있나봐요. 됐습니까? 나는 뭐 하지 않을 테다? 말하지 않을 거랍니다. 누구한테? her한테. 무엇을? 진실을. 어떤 진실? 내가 의사가 아니라는. 됐습니까? 의사라고 좀 사기치고
만나고 있나봐요. 내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자, 이러한 뜻을 보고 뭐라 그럴 거냐 하면은 여기에 이 말하지 않을 진실하고 내가 의사가 아니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이 문장 보고 뭐도 쓸 수 있느냐? 여기 뒤에다가 So the truth is that I am not a doctor 라고 쓸 수가 있죠. 그쵸? 나는 그녀에게 그 진실, 내가 뭐라, 너가 의사가 아니라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진실은 내가 의사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사를 보고 이제 뭐라면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걸 보고 뭐라고 보면서 배울 때 배우게 될 예정이냐?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동격의 that. 됐습니까?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that은 다 끝났어요. 동격의 that까지 배우면.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시험 문제에 이런 게 자꾸 나오게 되고요. 여기, 아니, 아니고. 시험 문제 자꾸 이런 거 나와요. 자,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얘? 더 웜은 한번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겠네. 이걸로 바꿔 쓸 수 있겠네요.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죠. 왜? 주격이니까. 얘를 볼까요?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죠. 대신 뭐는데? 얘는 또 생략이 되죠. 겉 만든 대시니까,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배웠는데 왜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At the park가 강조를 받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죠. At the park가 강조를 받고 있으니까, 강조 구문에서.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어떨 때 보니까 뭐 대시 위치로 바꿔 쓸 수도 있지도 않았나? 어? 관계대명사일 때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이 자리에 위치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틀렸습니다. 관계대명사 아니니까. 아 선생님, 선행사가 더 파크 아닙니까? 사물이잖아.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각각의 that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that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 that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의 이 that이 이렇게 많아서 짜증도 나는데 솔직히. 근데 좋은 점도 있어.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 뭐 다음 중 틀린 것은 해놓고 뭐 1, 2, 3, 4, 5 중에 대세다가 밑줄 꺼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8개 중에 뭐한 대신지 확실하게 내가 구분이 된다. 그러면 걔는 맞춤 문제. 이게 뭐 그렇게 많아서 좀 어려워 보입니까? 뭐 어쨌든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오히려 대세 밑줄 꺼 있으면 그거 오히려 아싸 껌이다 껌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8가지 대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어디까지 배웠나? 7번까지 다 배웠어요. 동격의 that만 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강조해서 이 that 강조구문 하면서 that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치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도치. 도치는 여러분들 뭐 학교에 나왔잖아. 그쵸? 그가 옵니다. He comes here.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Here he comes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혹시 8과, 아니 7과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그쵸?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he가 아니고 만약에 James다, James가 여기 오네 이런 표현이었다 그러면 Here James comes 하면 안되고 Here comes James 해야 된다 라는게 도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됐습니까? 자,
자, 그래서 도치는 뭐 이거 장군 설명드렸던 부사구의 도치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부사의 도치라는 얘기는 뭐 이거 포커스 98 할 때 설명하겠지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앞으로 가는 걸 얘기. 원래는 문장의 앞에는 주어 동사가 늘 지금까지는 늘 있었죠. 주어 동사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이러다가 그게 아니고 누가 뭐 한다가 아니고 딴 게 앞으로 가는 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걸 보고 부사의 도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 이거 진짜 여러분들 학교,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이거.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의 도치. 뭐, 일단 부정어의 도치에, 부정어 하면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not이나 never 같은 게 위치를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not이나 never 같은 게 강조하려고. 예를 들어서 뭐, I don't like you! 이런 것을, 뭐, not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I don't like you 하면 나 너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안 좋아해! 너를! 이런 느낌 주고 싶어서. 아이고, 너무 강조했네. 주고 싶어서. 부정어를 앞으로 보내는 걸 얘기합니다. 도치도 어떻게 보면 강조의 일종입니다. 도치를 왜 시키냐? 여기 그가 옵니다. 여기에! 걔 오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치도 순서를 바꿔서 새로운 느낌으로 he comes here 하다가 here he comes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도치라고 얘기할 겁니다. 순서를 바꾸는 걸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에 있어서는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이 나오네요.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 뭐 반짝인다고 모두 그문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략 공통 부분의 생략 그 다음에 뭐 주어 동사 부분의 생략 뭐 이런 것도 할 건데요. 생략도 생략이 뭐랑 같이 맞물려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 그 병렬 구조에서 시험 문제 병렬 구조하고 생략을 같이 짬뽕 해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거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생략이나 병렬 구조가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러분들 중2 때 배웠던 거 선생님 생각나갖고 잠깐 소환 좀 하면요. 뚜루뚜루뚜 여긴가? 아.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del lamp since because Alfred Moser invented it in 2002. 여기서 막 본 거죠,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처음 보는 기분 들면 안 됩니다. 중2 때. 8과죠.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중, 이번에, 아, 구미 중이 막 시험 문제 요새 엄청나게 어렵게 내던데? 문제가 좀 퀄리티가 있더라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선생님이 잘하는 짓을 하나 해놨어. 뭐, A, B, C, D, E 중에서 틀린 거 뭐가 있냐? 라고 한 거거든요. 뭐, 일단 뭐, 이게 수동태니까, 뭐, 플라스틱 병이 모저 램프라고 불린다는 수동태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뭐였냐면은 뭐 2002년도에 뭐 알프레드 모조가 살던 브라질이란 동네에 뭐가 많이 생겼다? 정전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어, there were 와야 돼요. many blackouts 복수인데 왜 여기에 is의 과거형이 왜 있냐? were가 와야 된다 이거고요. 틀렸고요. 이 문제는 A, B, C, D, E 중에 맞는 것의 개수를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뭐 아직까지 생략에 대한 관련된 문제는 없고요. 어쨌든 뭐 there were 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these blackouts 이 정전들이 알프레드 모조로 하여금 뭐하도록 만들었다? 새로운 방법을 come up with 떠올리도록 만들었다라는 문장인데 이거는 얘도 또 틀렸죠. 여기에 사역동사 나왔잖아. 사역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으니까 여기는 came이 아니고 뭐가 된다? come이 돼야 되겠죠. 동사 원형 부정사 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 문장 여기에 D가 있는 거 A motor lamp can make for about $1 일단 여기까지 보면 motor lamp가 대략 $1로 뭐 되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또 틀렸죠 이것도. 뭐가 돼야 된다? can be made 조동사 수동태를 잘못 해놨고 틀리게 만들었죠.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계속 가야 되네. and, last. 그, 모더램프가 대략 $1로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고.
안 써지나? 아이씨, 귀찮아. 안 되네. 아, 얘를 소환하면 되는구나. 아이고, 뭐, 겐, 아이고, 씨, 더럽게 안 보이네, 글씨. 이래도 안 보이네. 아이씨, 뭐야. 이걸 쓸게요. 뭐, 겐비메이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대략 10년 정도 뭐된다? 지속된다. 이 레스트가 이제 여러분들 뭐 지속되다 이런 뜻으로 배웠는데 이것도 또 틀렸어. 왜 틀렸냐면 여기에 레스트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되냐면 레스트가 와야 되거든. 왜 레스트가 와야 돼요? 여기에 이게 바로 생략이에요. 생략.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어? 모델 앰프가 생략됐는데 어? 모델 앰프는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it. 그러니까 레스트가 아니고 두가 들어있는 레스트의 형태, 지속되다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지금 레스트 돼서 틀렸죠.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왜 했느냐, 여기에 it이 생략됐으니까 여기 레스트가 아니고 레스트가 와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바로 뭐 생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략에 관련된 문제. it이 생략됐으니까 it go야, it goes야. it goes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it last가 아니고 it last 해야 된다라는 게 생략과 관련된, 생략과 병렬 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 여러분들 not only a but also b 배웠죠? not only a but also b. not only a but also b 하고 뭐하고 짬뽕 시켜가지고 부정어의 도치 이거랑 짬뽕 시켜가지고 그래서 무슨 문제? 서술형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파트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파트고요. 특히 고1 때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니까 꼼꼼하게 잘 배워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일단 소개하는 걸로 이 부분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강의는 밀린 거 안 한 거 하시.